엄청 화려하십니다. 월간문학 희곡 부문 등단 1988년에 당선작 수술실의 살인. 아, 그리고 바다의 소년. 바다의 소년은 나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모티브로 해갖고 떴어. 이것도 여자 옷이요. 나인 들어갔잖아. 네. 근데 이뻐. 하고 얼마나 좋아. 아니 근데 이거 여자 옷. 내가 입는 옷이야. 이렇게 딱 나인 들어갖고 이거 좋잖아. 잘 어울리신다. 어? 지붕이 보이는데? 아, 여긴가 보다. 여기 지붕이 보이네. 아, 드디어 찾았습니다. 아, 근데 딱 보니까 누가 봐도 자연인 형님의 집 같습니다. 예.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 화려하진 않지만 초라하지 않고 주인장의 손길이 그대로 전해지는 집이네요. 집이 뭔가 좀 분위기가 색다른데요? 좀 낡은 집이지만 되게 좀 예쁘게 생긴 것 같아요. 빛이 비치니까 약간 그 초록색 느낌이 멋이 있습니다. 예쁘고. 아, 굉장히 항상 이렇게 첫 만남 전에는 좀 설레는 마음이 있거든요. 어떤 분이 나오실까? 오늘의 자연인입니다. 선생님! 나와주세요! 실례합니다. 이게 아닌데. 안 계신가? 실례합니다. 계세요? 책이 엄청나게 많아요. 역대급으로 책이 많은데요. 그러게, 야, 책이, 야, 어떤 분인지 더 궁금해지는데요? 이거 소리 나지 않아요? 저쪽에? 뭔 소리 들린다. 어이구, 아유, 저기 계셨네. 어디, 오! 자연인 맞는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 나는 자연인이다에서 나왔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 과연 어떤 분일까요? 저 나는 자연인이다 이승우.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이승현 씨. 이승현 씨 이름이 이승현. 이승현. 네. 헬스보이. 참 재밌게 와서 하고 나는 잘 봐요. 아, 그러셨구나. 네. 되게 예전에 나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그런 거에 좋던데. 예. 예, 뭐 이게 좀 됐어도 인상 깊으셨나 본데요. 왜 파시고 계신 거예요? 여 도화지를 묻어가지고 네. 밭에 있는 배추 네. 간채가지고 보관하려고요. 아, 배추를요? 예, 두고두고 먹어야지 겨울에. 겨울에 이것도 일이잖아요. 일이 아니라 식량. 식량. 제일 중요한 거. 살려면 이제 식량 준비하죠. 아, 그쵸. 근데 제가 잠깐 저 집 앞에서 봤는데, 네. 집에 책이 엄청 많더라고요. 내 목포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목포는 집 3층 건물인데, 네. 거기가 책이 다 있어요. 네. 아, 거기는 책이 진짜 엄청나게 다 많죠. 아, 더 많고, 지금 여기서 이제 더 많은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더 많은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네. 아,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목소리도 크시고 좀 이렇게 호탕하시고 약간 그러신 것 같아요. 75살 먹었는데. 전혀 근데 그렇게 안 보이죠? 예예예. 이상이 아니, 난 진짜 저 지금 연세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그렇게 안 보이세요. 예, 처음보다는 분위기가 좀 좋아진 것 같죠? 시간 뺏었으니까 예. 젊은 사람이 한번 좀 파도 끝나서 못 나갔네. 알겠습니다. 제가 묻을 거니까 예. 오자마자 일단 삽질을 하게 됐습니다. 예. 자리 좀 자리에서 하려면 이게 재미야. 그렇죠. 이게 일이 아니라 내가 이 기분 나쁘. 아니요. 아니 이게 그러면 아니야. 일하는 것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죽어야 돼. 밥이 아까워. 아, 즐겁습니다. 아, 예, 이 두 분
오늘 뭐 친해질 수 있는 거겠죠? 저 좀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뭐 그 예 일해보죠 뭐. 아, 이 정도면은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고생했어요. 덕분에 와갖고 예. 내가 덕분에. 아우 딱 타이밍 맞춰서 잘 왔네요. 그랬네, 잘 왔네 진짜. 딱이다. 조금 여가 좋은 거 같은데. 아, 이거 어쩌다 깨졌대요? 늙으면 힘 없으니까 깨졌겠다. 뚜껑만 남겨놓고 덮으면 그러네. 되잖아요, 그렇죠? 예. 아, 근데 그 사투리가 되게 구수합니다. 그러지. 전라도 사투리, 전라도. 나는 범태백이 60몇 년을 살았다는 게 목표였어. 예, 낯선 사람한테 곁을 내주기가 쉽지 않은 사람들도 종종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묵어가도 된다고 하셨으니까 며칠 머물다 가겠습니다, 형님. 예. 그냥 요거 먹어. 저 산에도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 싶으면 아, 먹어야죠. 목마른데. 아, 감사합니다. 거기 사람 잘 안 먹던데 이런 물? 아유, 그 저는 잘 먹습니다. 나이 먹어갖고 뭐다면 뭐지 와 그러면 땅 무료로 줄 테니까. 어, 진짜요? 그래, 아 준다니까 이 사람. 제가 그래도 좀 마음에 드셨나 봐요. 아, 일도 잘하고 일도 땅 것도 잘하고 좋구만. 일을 싫어하지 않구만. 아, 예. 아, 근데 물 맛이 진짜 좋아. 아, 그래요? 예. 좋네. 아, 시원하고 진짜 좋네. 이게 직접 끌어오신 거예요, 산에서? 그러니까 여기 호수를 쭉 따라가면 저기다 이제 여기 무게가 있죠. 집터 밑에가 네. 바위에서 나오더라고. 아. 그래서 거기다가 호미로 깔짝깔짝 파갖고 이 네. 호수를 묻어놨지. 그러면 그 사신 지는 얼마나 된 거예요? 살 만한 데를 싼 데를 돌아다녀봐서 가고 가평, 청평, 파주 뭐 다 좋은 데를 다녔어. 1년 동안. 그래갖고 어느 날 이제 그 경매를 보니까 이 땅이 나온 거야. 지금 63세부터 75세가 지금 75세 됐으니까 네. 한 10몇 년 된 13년 된 것 같더니 여기 온 지가 얼마나 경치가 좋아. 경치가 좋고 뭐든지 잘 돼. 콩도 갖고 뭐 감자도 갖고. 아주 적은 비용으로 바라던 삶을 살게 됐으니까 자연인에겐 이곳이 뭐 최고의 땅이죠. 이거 이 집을 다 이제 직접 지으신 거예요? 그러지. 6번에 걸쳐 지었다니까. 6번에. 6번에 걸쳐서. 아, 처음엔 이만했는데 그러지, 이제. 점점 이렇게 늘리신 거네요. 그러지. 그러고 이런 거 다 헌 거 남들이 버리는 거 주워다가 한 거예요. 재활용해서. 재활용. 추위를 막아주고 또 편안하게 누울 수 있는 곳이 있으니 자연인에게는 아주 최고의 집입니다. 진짜 책이 많아요. 사방이 다 책으로 둘러져 있는 곳은 여기가 처음이에요. 네, 사방이 다 책이잖아요. 예, 사실 자연인은 어려서부터 젊은 시절 내내 참아야 했던 꿈을 이제서야 이뤄가는 중이거든요. 이거는 직접 쓰신 거예요? 그러지, 이제 당진 문화재단에서 저거 출판해 줬어요. 아~ 그래서 그거 가져가도 돼. 아~ 여기가 내가 쓴 작품들이 예. 여기 다 있어요. 당선된 기록만 여기 남겨놨어요. 여기 한번 볼게요. 엄청 화려하십니다. 월간 문화 희곡 부문 등단 1988년에 당선작 수술실의 살인. 아, 그리고 바다의 소년. 바다의 소년은 나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모티브로 해갖고 썼어요. 아~ 전남 문학상 무등 문학상 수상하시고. 이야, 대단하십니다. 예, 이제부터라도 누군가를 위한 일이 아니라 자신이 진짜 하고 싶어 하는 걸 하는 것. 그가 이곳에 온 이유라고 합니다. 여기 딱 들어오니까 일기 도서관이라고 써 있어요. 앞으로 이제 멋지게 만들 거예요. 그런데 가는데 그것을 형식을 다 같이 정하라. 돈을 이제 쓸 것 아니라고. 그러니까 영수증을 받아. 그럼 영수증 붙여갖고 그 일기가 하면 생활 일기가 돼. 영수증 일기가 돼. 오늘은 뭘 이제 구매를 했다. 그러지. 그러니까 승현이의 소비 패턴. 자기가 눈으로 보면 술을 많이 먹었으면 술 소비가
영수증이 많이 있을 거 아니라고. 예, 흔적을 남긴 거죠. 흔적을 남겨놓으면 자기가 알게 돼. 그렇게 생애 마지막 날까지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사는 것 또한 여기에 사는 까닭이고요. 아, 이쪽에도 공간이 있네요. 오, 아. 여기는 아무나 들어오면 안 돼. 저 들어가도 돼요? 신발 벗고 들어오네. 예, 예. 신발 벗고 들어와. 왜, 왜? 오, 이게 또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라면 자연인 형님의 비밀 공간 아닐까? 근데 되게 신기한 게요. 혼자 사시는 거 아니었어요? 그래, 혼자 살지. 근데 여기 이렇게 옷이 다 여성복이... 아, 여자들 옷이 있다고? 네. 이것도 여자들이 입는 거예요, 갖고. 이것도 여자 옷이요, 나인 들어갔잖아. 네. 근데 이뻐, 갖고. 얼마나 좋아. 아니, 근데 이게... 여자 내가 옷을... 입는 옷이 이렇게 딱 라인 들어갖고 이렇게 좋잖아요. 잘 어울리시네. 근데 저 여자 옷을 왜 입으시는 거예요? 나는 이 집도 재활용 물건으로 네. 증축을 한 거예요. 네. 그래갖고 이제 재활용을 나한테 있으면 재활용할 거 있으면 보내달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이제 온 것을 보니까 네. 옷도 온 거야. 하고 여자들 옷이 주로 많더라고. 아, 그래서 그냥 입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입은 거예요. 오. 야, 요거는 조금 좀 이게 소화하기가 좀 힘드실 것 같은데, 요 옷은. 내가 입던 옷이요. 멋지죠. 젊어서 입으면 저 변태라게. 아. 요거 입어볼까? 이거요? 아, 괜찮습니다. 아니. 어, 그러고 보니까 지금 입고 계신 것도 그렇죠. 이것도 여성복이네요, 이것도. 그러니까 버리는 것은 없어. 버리는 것이 그러면 지구가 살겠는가? 아, 그렇죠. 지구도 버려보면 되겠는가? 차는 어디서 하는가? 머스크인가 뇌스크인가 그놈은 이제 하성으로 가자 달나라로 가자 예. 그 짓거리를 하는데 예. 지구를 사랑하고 그러면 얼마나 예. 좋아? 예. 멋있게 만들어주는 새 옷보다 자연을 위하는 소소한 일들이 그렇죠? 더 큰 행복을 주는 거겠죠. 이왕 왔으니까 예. 아주 도와주세요. 아, 예. 아, 물론이죠. 자, 긴 겨울을 보내기 위한 마지막 작업이 남았다고 합니다. 배추, 좋은 배추만 뽑으세요. 네, 좋은 것만. 자, 좋은 배추가 어디 있나? 이렇게 좋은 배추가 설이 다 맞은 거 아닌가? 그런데 이런 것은 도시에서는 안 사. 만약 판다 하면 누가 사겠어요? 그렇죠, 이거 안 사죠. 겉모양이 좋은 거야, 아니야? 속이 좋은 거야, 진실이 좋은 것이. 예. 맞아. 그런 것만 먹으려고 약도 안 치고. 아, 근데 딱 봐도 이게 맛있을 것 같아. 원래 이런 것들이 맛있잖아요. 승현 씨도 뭐서 안 해. 예. 맞아요. 예, 진짜 좋은 게 뭔지를 우리는 뭐 대부분 잊고 살아가잖아요. 이제 내가 60살까지만 살면 원이 없겠다 그랬거든. 그때는 이제 쉬운 몇 살 때는. 자네 보고 훨씬 젊을 거네. 내가 그때는 저요? 그때 쉬운 살 때 저 40대인데요. 아, 그런가?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그런데 나는 하여튼 60살까지만 은이 없겠다고 그렇게 살았어. 근데 지금 75살이잖아. 내가 점점 더 건강해졌지. 점점 더. 아, 그러신 것 같아요. 죽는 일만 남았는데 점점 더 건강해지니까 어떻게 하면 정말 더 잘 죽을까 말하자면 보람이지 죽을까 말하자면 잘 죽기 위해서 남은 인생을 잘 살아야 하고 그래서 여기에 산다는 말을 이제는 조금 예, 알 것 같습니다.